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과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을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스카우트 리포트 해설을 맡은 이명철입니다. 2018년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정말 화려하게 시작을 했죠.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무리일 텐데요. 오늘 세계유산 등재로 완벽한 한 해의 마무리를 선물할 주인공은 바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새벽부터 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별히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합숙 훈련까지 하며 조직력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과연 대단한 연습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나라 후보들을 상대로 통쾌한 초림 축구로 골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팀의 기본 프로필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청도사, 부석사, 옹정사, 복주사, 마곡사, 서남사, 대흥사 이렇게 무려 7개의 절이 연속유산으로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야말로 황금 엔트리인데요. 산사, 승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산사란 말 그대로 산에 있는 절을 뜻하고 승원이란 스님들이 생활하는 수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절이라고 하면 되지 왜 산사, 한국의 승원 이렇게 어렵게 부르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산사라는 말의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절이 산 속에 위치하지만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도심에 절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조선시대 숭유업불 정책으로 인해 도시에 있는 절들의 문을 강제로 닫았습니다. 이것이 태국과 같은 다른 불교 국가에서는 평범한 길가에서도 절을 볼 수 있었던 것에 반해 한국의 도심에서는 절을 잘 볼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산 속에 자리 잡은 것이 한국의 산지 승원에는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특유의 토착신앙을 포용하며 종교활동, 의례, 강학, 수행 등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추게 되었고 특유의 승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오늘날까지 보존 계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7개의 산사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한 곳만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천등산 자락에 위치한 봉정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봉정사 극락전이 남아있는 것은 물론 건물들이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양식으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마치 목조 건물 박물관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스카우팅 리포트,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의 최종 능력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정성과 완전성, 토착성과 역사성, 부유심의 깨달음까지 세계유산의 등재부와 관계없이 이미 해탈의 경지에 오른 모습입니다. 이제 2018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최종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발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3번 기준의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축구는 공이 둥근 만큼 어떻게 될지 확신이 서지는 않거든요. 자, 근데 쭉쭉 치고 나가는 3번 기준 과연 예상대로 뭔가를 보여줄지 막힘없이 치고 나갑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 없이 등재가 될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아, 3번 들어갑니다. 마치 가레스 베일의 전성기 시절 골을 보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번리저 원더골을 보는 것처럼 골로 등재를 만들었습니다. 야, 정말 기쁜 순간입니다. 무려 7개의 산사가 한데 어울려져 연속 유산으로 등재됩니다. 네, 이렇게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 전세계로 인정한 세계유산이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계유산.